안녕하세요. 달콤한 인삼입니다. 오늘도 산에 나왔는데요. 여기는 순창에 있는 회문산입니다. 날씨가 더워서 백패킹으로 산에 오긴 좀 무리가 있었고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회문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에서 정상부 능선까지 약 4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야영객들이 산을 잘 안 타서 아무도 없어요. 등산로에 이번 주 주말이 금음이어서 은하수를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구름이 껴서 은하수를 못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정상 갔다가 휴양림에서 그냥 캠핑하는 걸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. 완만한 오두막이어서 여기 등산하기 아주 좋네요. 보셨나요? 새 집이 있네요. 오. 여름에 더울 때는 백패킹은 온전히 산행을 하는 백패킹이 힘들고 계곡 백패킹이나 이렇게 휴양림 야영장을 잡고 산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천근 월굴. 글자가 되게 멋스럽네. 거미가 집 짓고 있습니다. 오, 정상인 것 같아요. 다 온 것 같습니다. 돌 색깔 이쁜데? 야, 좋아. 회문산 정상. 큰 지붕. 뭔 뜻이지? 정상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래 있으니까 좀 춥습니다. 날씨가 뿌연데요. 시간도 이제 5시 반 정도 됐고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. 내려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네요.
회문산 자연요양님 다녀왔습니다. 여기 회문산 자연요양님은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짧은 시간에 정상에 올라보는 장점도 있어요. 대부분의 데크는 사이가 널찍하게 돼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좀 적은 편입니다. 그래도 밤에 코 고는 소리는 다 들리더라고요. 숲이 우거져서 새들이 되게 많거든요. 새벽 4시 반부터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. 새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는 딱따구리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었는데요. 다음번부터는 구성을 좀 더 알차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대전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